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홍천군에 있는 전원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촬영할 물건이고요. 본 토지의 면적은 100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한다 그러면 303평이고요. 천사같이 건물도 예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참으로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건물, 그다음에 텃밭이 있고 창고, 하우스 공간이 있는데 차근차근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대문인데 대문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현관에서 건물을 이렇게 살짝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쁘게 나오네요. 예, 들어가는데 좌측편, 우측편에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습니다. 향이 진합니다. 뭐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디딤석이 이렇게 잘 깔려 있습니다. 진짜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 많을지 적을지 한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야, 걸어가는 길에 향이 진합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 예, 여기는 황토방이고요. 그다음에 저 옆에는 사각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각 테이블 옆에는 여기 아궁이가 있고요. 이 황토방에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은 기름 보일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텃밭이 나옵니다. 텃밭 공간 저 앞에는 좀 조르식 창고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저 비닐하우스 바로 뒤편이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경계선에는 석류로 쌓여져 있어서 여기서는 잘안 보이고요. 예, 저쪽에는 지금 석류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황토집하고 본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본 건물 쪽에 가서 2층을 확인하고 1층을 내려와서 1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남역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남추천 IC에서 11km, 춘천역에서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지 면적은 303평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면적은 109평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기 전에 아까 아침에 들어왔던 대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지금 투룸짜리 하나 있고요. 원룸짜리 하나 있는데 양쪽 다 공통점이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 아까 아침에 하우스하고 창고, 그래서 황토방이 잘 보이네요. 예, 요게 황토방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편에 텃밭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리식 건물, 비닐 하우스 이렇게 저 뒤편까지 한 경계가 잘 보입니다. 투룸짜리 하나가 있고 원룸짜리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룸짜리 복층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빨간색, 붉은색 부분이 보일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바닥도 타일로 잘 깔아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좌측편에는 3짝짜리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하고 벽체는 목재로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들어가는 앞에 미닫이문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우측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출입문이 바로 방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좌측편에 욕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주방입니다. 주방 옆에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도 있습니다. 거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실이 참으로 이쁩니다. 모처럼 이쁜 집을 찍네요. 와, 빛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천장도 전부 다 목재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재가 이쁘네요. 색깔이. 요 거실에서 주방 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좌측 방에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예, 방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대신 침대가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공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욕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욕실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통 욕조가 없으면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데 욕실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샤워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도 이렇게 목재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조금 더큰 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가 이제 방이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이 계단을 올라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을 열고 올라가면 바로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도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을 이렇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목재로 마감하셔서 향이 아주 진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벽체 부분하고 천정 부분이 이렇게 목재로 잘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채광창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브라인드를 내리면 안에 있는 짐들이 깔끔하게 가려져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 있네요. 창문 앞에서 커튼을 걷었으면 조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햇빛을 바로 보기 때문에 화면은 이쁘지 않겠네요. 네, 이쪽에 가면 다시 방이 있습니다. 원룸 방.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군데군데 조명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계단을 통해서 위에 다락방 같은 공간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요 출입문 부분이 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욕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가 싱크대입니다. 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저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예,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밑에 거실 공간입니다. 네,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향인 관계로 겨울에도 난방비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더운 건물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자마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지금 방한 개짜리는 심야 및 AP지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본방두 개짜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지금 1층에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실이 하나, 주방이 하나입니다. 좌측면, 우측면에 작은 화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현관 앞에 딱서 있는데, 현관이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천정 위에는 이렇게 목재로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돌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좌측편에는 4짝짜리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하고
그다음에 우측편 벽체는 목재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미닫이문 주문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욕실이 있고요. 가정 욕실.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이고 그다음에 안방. 안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편에 지금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1층에는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 같이 거실 공간이 있고요. 주방 공간도 보통 사이즈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사이즈입니다. 천정이 2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거실의 창이 안전 통창입니다. 제가 한 2시간만 늦게 왔으면 햇빛을 곧바로 받지 않고 이 창문을 통해서 예쁜 풍경을 담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차 앞에 가서 건물을 보면서 마무리를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상태에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킨 물건은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1004제곱미터 303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09평입니다. 지금 외부를 보시면 이렇게 목조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건물의 향은 지금 정남향으로 햇빛이 딱잘 받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